예, 그래서 체로키 사전에 메디슨 Chinese Korean, Sino Korean 약이죠. 약자. 자, pure Korean 낫다. 예, 낫다. 자, 체로키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니은 N 발음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지금 N이. 그래서 사라지면 뭐가 났습니까? 억띠가 되거든요. 억띠. 자, 억띠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 억띠가 여기 어떠 메디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만주 사전이거든요. 만주. 자,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쭉 흘러온 단어가 쭉 내려가죠. 바다 건너서 우리 꼬리아로 와가지고 나따가 되고, 바다 건너서 체로키 또 이쪽으로, 이 어딥니까? 이거 저 멕시코. 자, 멕시코 나띠 이렇게 됩니다. 야, 꼬리아노 나따. 이거 저 트레디셔널, 아이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 나따. 자, 나따. 자, 나띠. 이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떠미, 멕시코 어떠미, 나따. 자, 그래서 저 코리아노 나았다, recover, get well, be cure, heal up, 막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많은 단어가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N 나았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N에서 나았다에서 N이 생략되고 어떠 이렇게 만주처럼 어떠 막 이렇게 되는 부족도 생긴다 이거죠. 자, 만추. 자, 그리고 이제 이저 몽골 엘리먼트인 만추 말에 이 몽골 그 예? 자, 이게 뭐 전부 다뭐 퉁구순이 뭐니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진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생. 얼허다. 이게 뭡니까? 옥토하고 똑같은 겁니다. 옥토. 얼었다. 옥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진생, 인삼, 뭐 병을 낫게 하는 뭐 진생의 인삼의 뿌리, 뭐 이게 지금 뭐 주르허 울차 뭐 나나이 딱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MA는 만주고, MO는 written 뭐 구어체 몽골이고 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억터, 얼터 이게 다 같은 발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낫다, 낫다에서 N이 생략된 것뿐입니다. 널었다, 널었다, N이 생략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디 약을 갖다가 메디슨, 낫다, 인삼. 자, 약을 갖다가 페르시아 사람들이 떼베에서 낫디. 지금 이 소나띠라는 뜻이 그 트레디셔널, 뭐 전통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총 단어가 떼베에서 낫디. 근데 옛날에 아마 이런 단어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요게 넘어왔다라고 보는 거죠. 소나띠, 이게 전통이라고 돼 있거든요. 전통, 트레디셔널. 그래서 여기서 낫디, 이 나띠가 쭉 이렇게 우리 저 유라시아로 쭉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나띠에서 N이 생략이 되는 거죠. 이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체로키 보면은 노아띠. 자, 페르시아 나띠, 노아띠, 그 다음에 노아띠, 노오호띠, 노띠, 그 다음에 이게 오또미에 네허띠, 네허띠. 이다 같은 발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몽골에 널루 N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근데 만주에 지금 N이 여기 지금 살짝 생략이 돼버렸습니다. N이. 그래서 억도, 만주에서는 억도라고 하죠. 억도. 자, 그래서 만주 말에 얼허다, 이거를 진생, 인삼이라고 합니다. 인삼. 뭔가 좀 이게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억도, 얼었다, 얼허다, 억도, 진생, 메디슨. 이게 다 같은 저 단어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나띠. 나띠에서 손좀 생략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띠가 옛날에 쭉 우리 이쪽 유라시아를 타고 쭉 와가지고 아메리카 체로키로 넘어가고, 그래서 나띠, 나와띠, 나와띠. 그 다음에 멕시코 중부의 그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떠미, 나띠. 그리고 코레아노, 낫다. 그래서 우리 저 지금 전 세계의 그저 메디슨에 대한 그 단어는 낫다. 우리말에 낫다가 이저저 페르시아에서 비록 왔지만서도
페르시아에서 왔지만서도 우리말의 나따가 곧 약이다. 약의 원래 발음은 나따다, 나따. 순수 코리아노는 나따, 나따. 나따는 곧 인삼이다, 진생. 라는 겁니다.